연속적으로 사과가 나서 사과나무가 가슴을 너무 많았죠. 가슴 이렇게 벗기고 사과나무를 가리는 것은 밤에 많이 한번 정복궁도 지금 그렇지만 전주 한옥마을도 그렇고요. 우리 제일교회 선교사님들부터 많은 독립유공자가 나셨는데 그곳에서 제일 개성학교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1위로 내려와서 만세운동을 해서 우리 3.1단계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얀 정탑 하나 보이죠? 네. 이렇게 비추고 나왔습니다. 많은 활동을 해주고